동화와 공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삼국의 동화 과정과 공존 양상에 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익산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에 출토된 기화를 살펴보면서 이른바 신라의 삼국 통일 인식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것은 금마저성이라고 글자가 새겨져 있는 미륵사지에 출토된 기화고요. 오른쪽은 왕궁리 유적에서 출토된 그런 대관관사라고 쓰여진 기화, 글자가 새겨진 기화의 조각들입니다. 자, 두 기화 모두 익산에서 출토되었죠. 미륵사지라고 하는 절토와 왕궁리 유적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유적에 나왔습니다만 익산의 역사를 아주 잘 대변해주는 유물들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익산 지역은 미륵사로 상징되는 것처럼 백제와도 관계된 지역이고요. 그 다음 금마저성이라고 하는 그런 지명에서 여러분 보실 수 있듯이 금마저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670년에 안승을 중심으로 하는 고구려 유민들이 바로 이 금마저에 모여 살면서 보덕국이라고 한 나라를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앞서. 그래서 이거 고구려 유민들이 또 모여 있던 지역 역시 익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대관관사라고 하는 왕궁리 유적에서 왕궁리 지역에 이제 건립되었던 사찰은 신라가 또 통일 이후에 또 세운 그런 사찰이었거든요. 이렇게 보면 익산이라는 곳은 원래 백제 무왕이 세웠던 익산 미륵사가 있었고 또 안승을 중심으로 하는 고구려 유민들이 모여 살았던 보덕국이 있었던 곳이고 그 보덕국의 어떤 중심 그 도성이 이제 바로 왕궁리 유적 일대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금마저성이죠.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신라가 대관관사라고 하는 그런 또 국가 사찰을 세웠고 이렇게 되면서 익산이라고 하는 지역은 백제 유민, 고구려 유민 그리고 신라가 서로 이렇게 하나로 아우러진 그런 공존과 동화가 이루어진 그런 공간이었던 점에서 보게 되면 익산의 사례에서 보듯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직후에 이렇게 백제 유민과 고구려 유민을 통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통치 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요. 익산이라는 공간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공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익산에서의 여러 백제 유민, 고구려 유민들의 통합 과정 속에서 앞서 본 삼한일통이식이라든지 또는 백제, 고구려, 유민, 신라 주민이 모두 하나의 한, 삼한할 때 한이죠. 한의 한이다라고 하는 그런 일가의식, 한 집안의식, 종족의식, 동족의식 같은 것이 생겨나게 되면서 그것이 처음에는 하나의 이데올로기적인 관념적인 것이었지만 점차 그것이 실제적인 하나의 신라 통일,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의식으로까지 발전하게 된 것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660년에 백제가 먼저 망하고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했습니다만 그 지역에 당에 설치한 웅진도독부나 안동도부가 있게 되면서 곧바로 신라가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고구려 백제와 신라인들 사이에는 그동안 삼국시대 이래로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 5세기, 6세기, 7세기 살펴보았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서로 전쟁을 하면서 갈등하는 시기를 겪었었죠. 그 앙금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668년 고구려 멸망할 때까지만 해도 신라에 대한 백제나 고구려 유민들의 감정이라는 것은 상당히 대립적이었고 경쟁적이었겠죠. 그런데 668년 이후에 고구려 부흥운동, 백제의 부흥운동을 신라가 지원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 간에 서로의 공동체의식, 연대의식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것이 특히 670년대 신라와 당나라 사이의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나당전쟁기에는 그게 본격화되면서 고구려 유민, 백제 유민, 신라의 국민들이 같이 하나가 되어서 사실은 당나라를 한반도에서 몰아내기에 있어 같이 싸우면서 하나의 공동체의식, 일가의식이 이제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삼한일통의식 또는 삼한일가의식과 같은 그런 역사의식이 형성되어지게 되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신라의 삼국통일이 비록
고구려 대부분을 차지하지 못한 그런 연역적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런 하나의 민족의식을 형성하는 또 민족문화를 형성하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역사적으로 의미부여를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발해가 698년에 건국되게 되는데 그 발해를 건국했던 주요 세력은 대조영을 중심으로 하는 그 지배자 집단은 대체로 고구려 별정, 다시 말해서 고구려와 같은 계통에서 갈라져 나온 그런 말가인으로서 고구려 유민과 말가인들이 규합되어서 발해가 건국되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자료나 신라의 최치원 애교문서 속에 나오는 발해는 고구려의 후신, 계승국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고 고구려와 말가의 어떤 그런 연합에 의해서 발해가 건국되어졌다라고 신라인들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고구려와 발해의 어떤 역사적 계승관계는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역사의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개 신라와 고려의 삼한일통의식이 조선시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조선시대에는 동국통감 단계에서 통일신라 시기가 따로 설정되었다는 점을 중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은 근대에 들어와서 676년을 다시 말해서 당나라군을 축출하는 그 시점을 새롭게 통일기점으로 보게 됐다는데 좀 기존과 전통 역사학과 다른 그런 변화된 지점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선진태의에서 통일신라라는 용어가 어떤 시대구분 용어로 이제 본격적으로 1945년 이후에 사용되게 되었다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남북국론은 조선 후기의 실력자들의 발해 인식에서부터 비롯되는데 특히 유득공의 발해고에서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게 되면서 그 이후 김정호의 대등지지와 같은 곳에서 계승되게 되고 근대에는 박은식과 장도빈과 같은 민족주의 계열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남북조 시대, 남북국 시대가 설정되게 되었습니다. 해방 이후 남북한에서는 먼저 북한학계에서 60년대에 이국시대, 발해와 후기 신라와 발해라고 하는 이국시대라고 부르는 인식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70년대 남한학계에서 한국학계에서도 통일신라와 발해로 보는 그런 남북국시대론이 정착하게 되었다. 그래서 현재는 통일신라 발해라고 하는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큰 틀에서 남북국시대 안에서 이해하게 되는 그런 역사 인식이 국내 학계에서는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남북국론의 입장에 설 것이냐 아니면 통일신라론,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다라고 볼 것이냐에 따라서 입장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 남북국론은 신라에 의한 통합과 고려에 의한 통합을 이제 모두 어떻게 보면 남북국론에 의하면 사실 삼국의 실제적인 통합, 어떤 민족적 통합은 신라, 통일신라와 발해를 통하면 고려 왕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936년에. 그리고 통일신라론에 의하면 이른바 676년 또는 668년이 되었든 7세기 때 신라에 의한 삼국 통일에 의해서 어떤 민족 통합이나 민족의식이 주민의 통합이 이루어졌다 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통일신라 시대론에 입각하느냐 또는 남북국 시대론에 입각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결국 신라에 의한 통합이냐 고려에 의한 통합이냐 어떤 중시하는 포인트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신라에 의한 통합이든 고려에 의한 통합이든 이 민족의식의 어떤 발단이 되었던 그런 원형이 신라에 의해서 또는 고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통일신라 시대론과 남북국 시대론 두 어떤 역사인식을 통해서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민족의식, 공동체의식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근대적인 민족인식이 형성되기 그 이전에 앞서서 이미 고대 시대의 신라 때나 또는 중세 시대 때 고려 시대 때 그 민족의식의 원형이 되는 그런 뭐 삼한일통의식이나 그런 것들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